딱 듣고는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본도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모든 거는 서울 건입니다. 근데 서울 혜택을 못 받고 있어. 그런데 여기를 경기도로 놔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세포는 근길이 빼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 이거 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10월 30일.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교통대책을 넘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분리가 되면 사실 김포시가 섬이 됩니다. 경기남도와 북도는 사실 이질감이 있어서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가 서울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뉠 때 김포는 어디에도 속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포 시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과 생활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더 확장한다면 도시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리시도 환영 입장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표 이틀 뒤 경기도 지자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구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편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일부 구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8대식 후 서명운동을 벌이는 시민들. 구리가 서울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아줌마보다 서울 아줌마가 낫지 않나? 나 서울 가면은 경기 아줌마가 왔다고 차비 줘. 아, 그러세요. 모임에 가면은 불쌍하다고. 너무 땅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서울 근교이면서 너무 그거에 너무 차이가 지니까 광진하고도 붙어 있고 사실 광진하고도 전에는 통합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문화재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동구릉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작업도시를 하기는 머나먼 일이고 하루빨리 가까운 인접 시군과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 구리는 서울 4개 구와 맞닿아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도시입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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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강의! 우리는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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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위례동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2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돼 10여 년 전 입주를 시작한 위례 신도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 생활에 여러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송파구가 되겠더라고. 송파구 위례동. 요 뒤에가 우리 하남시 위례동입니다. 똑같은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하남시가 되겠고요. 하남시는 저 위에까지 도로를 경계로 저까지가 하남시입니다. 그 옆에 마주 보는 데가 지금은 이제 성남입니다. 성남시 위례동.
하남 시민은 등기 우편을 못 받았을 경우 길 하나만 건너면 우체국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우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인 하남 우체국에 직접 가야 하는데요. 서울 송파 우체국보다 시간이 두 배나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 단지 사례로 들깨가 한번 출현을 했어요. 남한산성이 있어가지고 들깨 세네 마리가 출현을 해서 걔들이 알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야 송파에서 단톡 나왔네? 하남으로 길 건너가야지. 하남시청에 신고를 하면은 하남시청에서는 아 거기는 송파구청이니까 송파구청에 전화하세요. 송파구청에 전화하면은 아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애들이 길을 건너가서 거긴 하남시로 넘어갔어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세 개 지자체가 합동작전으로 들깨를 잡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무장공비 대간첩 작전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이 똥개 세네 마리 잡는데 세 개 지자체가 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예요, 이게. 무엇보다 가장 불편한 점은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서울 학교를 두고 더 멀리 떨어진 하남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하남 시민들은 약 12만 명이 사는 위례 신도시가 서울 송파구로 통합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위례시 아니면 서울시 위례구 이렇게 해서 저희 단일 선거구 단일 행정구역을 원하거든요. 근데 송파 분들이 또 경기도 위례시로는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송파로 간다는 거고요. 위례 신도시가 하나의 원래 송파 신도시로 원래 계획됐던 것이고 그래서 강남 대체 도시를 해가지고 평수도 되게 다 넓어요. 강남 대체형이라 해가지고 넓은데 원래 목적이 우리가 첨단 생활권이 다 서울을 기반해서 송파 신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원래대로 송파 신도시로 돌아가야 된다. 북위례에서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와 하남시에 속한 아파트는 분양가를 감안해도 시세 차이가 납니다. 학군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39하고 여기 39는 가격 차이가 여기는 매매가 최저가로 나와도 17억 정도가 나요. 매매가가. 그럼 여기는 13억 정도 나오니까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차이 나니까 시가가 그 정도 차이를 낼 건 아니죠. 대부분 땅 따먹기를 했는데 서울에 편입되냐 하남에 편입되냐에 따라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지. 땅이 붙어있는데 하남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송파구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아마 다 억울하겠죠. 사실 송파도 60년 전에는 경기도였습니다. 1963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서울로 편입된 겁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든 1960년대. 인구 분산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의 중심을 강남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하고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개발은 다시 인구 집중을 부추겼습니다. 주소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동산에서 큰 위력이 발휘됩니다. 토지 용도가 같아도 서울 땅값이 경기보다 최대 약 2.4배 빨리 오른다고 합니다. 이른바 메가 서울 정책은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막느냐? 못 막아요. 너 오지 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와봐야 별거 없어. 네. 큰 차이 안 나. 그러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정치가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을 뒤에서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 1등 국민, 경기도 국민은 경기도 도민은 2등 국민, 그 밖에는 3등 국민. 이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3등 국민에서 2등 국민으로 또 1등 국민으로 이렇게 편입해 주는 것을 정치적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난달 2일 국민의힘은 인접 도시에 서울 편입을 추진할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명칭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후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맡았습니다. 제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렇고 강주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왜 서울을 키우나? 서울이 조금이나 막 질투를 해요. 맞죠? 서울하고 지금 도쿄하고 3.6배거든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면적이. 그래서 서울이 더 커져야 된다. 서울이.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나라의 행정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진 시민들의 질문.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컸습니다. 집값을 보더라도 강남에 비하면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5대 1, 6대 1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집이야 재개발이냐. 재개발도 빨리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센터에서 메가시티를 하면서 재개발 할 수 있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둘 다 하면 되는데요. 근데 서울 편입되면 재건축이 더 빨라지겠죠. 더 좋아집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역시도 서울의 편입이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런 건립들을 풀면서 협상이 가능하겠죠.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된 고양시. 서울로 편입되면 그 혜택이 줄어드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특례시의 특례가 없어진 날이냐. 특별시민이 되는데 그거는 특별시민이 될 거냐 특례시민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이 되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 네 곳과 함께 공동연구반을 꾸려 그 효과와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메가 서울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뭐 편입되든 안 되든 그건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크게 관심은 없으세요? 네. 아, 저요? 네. 저는 뭐 별 관심은 없는데 네. 아, 서울에 너무 한꺼번에 걸리면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별로 안 좋죠. 반대고 찬성도 아닌데 그냥 황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 거둘 수 없었다니까. 서울 확장 정책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는 이른바 대수도론을 주장했고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수도권을 묶는 광역서울도를 언급했습니다. 모두 선거철에 나왔던 공약들인데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가장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김포시입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김포 시민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메가 서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건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장의 발언에 반발한 김포의 한 시민단체가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장은 김포 시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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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시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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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윤 전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생활부터 하신 분이 방해하는 발언을 하시면은 저희 김포는 뭐 거의 죽으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장성군하고 똑같습니다. 금산 그 가서 그 고향 친구들 만나고 가면은 아 김포에 산다 그러면 김포가 어디요 그러는데 아 서울시 김포구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유 그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우리 김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서울로 가는 걸 희망을 합니다. 서울시라는 브랜드가 엄청 가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를 같이 공유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서울시의 어떤 구보다도 사실은 김포구가 열악할 텐데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인프라도 깔아주고 교통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우리는 대학병원도 없어요. 대학병원도 좀 그 저기 세워주고 이러지 않겠느냐. 신도시 개발로 인구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김포. 서울로 출퇴근하는 3, 40대 직장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김포와 서울을 잇는 교통대책은 부실했습니다. 4년 전 개통한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오전 7시 반, 제가 직접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 어깨를 펴기도 힘듭니다. 열차 내 혼잡도는 최고 290%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정원의 3배 가까이 탔다는 뜻입니다. 고생했어요. 와, 이제 숨이 쉬어지는데요. 아,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더 타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가슴이 압박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일 아침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김포 시민들. 그리고 제 옆에서 정말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게 탈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섭기는 하지.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예, 김모 환경이상. 네, 지금 하서 도착한 열차에 응급 환자 있다고 합니다. 네. 구조단에 인계해 주세요. 네, 수신했습니다. 취재 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지럽거나 탈 것 같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식은땀 나고 어지러운 거였는데 이렇게 열차 안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많게는 거진 10명에서 11명, 12명 정도까지 발생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사람이 내리면서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심한 것 같고요. 올해 4월부터 김포 골드라인 역사에는 출근 시간에 구급대원이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애초에 역사 승강장이 2량짜리 꼬마 열차에 맞춰 설계돼 있어 이제 와서 열차 규모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후 전세버스와 버스 전용차로가 도입됐지만 열차 내 혼잡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 김포 시민들은 그 무엇보다 교통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포 골병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골병 되는 라인. 왜 그런 별명이 붙어졌어요? 사람들을 타고 진짜 골병 되니까 그런 별명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 편입보다는 그냥 5호선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분산을 좀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편입 말고 그냥 5호선 연장을 해주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난해 말 김포가 강서구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달라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5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병수 김포시장. 거의 끝난 노선을 이제 금단에 자꾸 이제 뭐 다른 주장하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뿐이고요. 서울로 이제 뭐 되면 사실 교통이 더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려한 건 아니에요. 5호선 문제가 뭐 흐지부진해가지고 뭐 서울을 꺼냈다 이건 아니고요. 지하철 5호선 연장은 2조 원이 넘게 드는 공사입니다. 현재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와 김포시, 인천시가 나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5호선 연장이 어려워질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예산이 있느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도봉구라든지 신설동이라든지 그 신도림 쪽쪽에 경찰차를 네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수년차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서울시가 그 서울시민 세금을 갖다가 우리 김포시의 5호선을 위해서 갖다 부어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5호선 연장은 그 수요와 경제성, 그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경기도일 때는 안 되다가 서울로 편입되면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이 발표되기 전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 보고서 다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북부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준비되면서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서 다 있어요. 있는데 외부 용역 보고서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용역을 안 받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왔던 거고요. 그러나 김포시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1년 넘게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국토부도 몰랐고 당사자인 김포시민 대부분도 몰랐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주민들도 우리 김포의 편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가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특히 시의 재정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가 가지고 있는 1조 5천억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작아지면서 김포는 대단히 많은 재정상의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김포시의 2023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될 경우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50% 등이 서울시세로 전환되는데요. 그로 인해 세수가 총 3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행정에서의 권한들이 상당 부분이 서울시로 또 넘어와요. 하다못해 도로 관리와 관련한 것들도 일정 큰 도로들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먼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서울시의 하나의 자치구로서의 역할로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재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에 대해 김포시는 어떤 입장일까? 김포시가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세수가 감소해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거란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의 장점 중 하나로 교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고 서울 시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김포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학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호선 때문에 일부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데 전체가 다 2, 3 정도에서 다 포싱되어 있었어요. 근데 걔가 X를 가더라고요. 근데 일반 전용은 전혀 아예 언제든 문 열 레벨이거든요. 아니 일찍에서 났을 때는 이 지역의 부모님들은 좀 반대하시죠. 현재 김포시 관내의 읍면에 살면서 관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면 농어촌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를 통해 대학에 간 학생은 228명.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 특례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있어서 저 이사를 온 상황이기는 한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대학 갈 수 있게끔 차라리 농어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선생님도 이제 서울 편입을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죠.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고촌읍 아파트 단지 내 학부모들이 술렁이는 상황. 다른 읍면의 농촌 지역 주민 중에도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4대째 김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주민. 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에 반대쪽이 훨씬 많다고 느껴져요. 서울에서 김포시를 편입을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일 거다. 그리고 지하철 기지, 건설 폐기물장, 화장장이라든지 좀 기피하는 시설들 김포로 다 오지 않겠나. 다 외지 변들이 있죠. 농촌 지역으로 오겠지. 예, 오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피시설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서울시 편입돼서 우리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좋을 게 뭐 있어. 세금 그런 건 더 나올 텐데 지금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고촌읍이거든요. 고촌읍인데 그 시골 이미 시골이라서 받는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보이네요. 건강보험료 감면부터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 서울 편입이 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특위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서울시 김포구로 이름을 바꾼다는 내용. 다만 6년 뒤인 2030년까지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해 읍면 주민들이 받던 혜택이 유지됩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급작스러운 통합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특례에 대한 문제, 또 자치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는다면 무늬만 서울이고 실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서울에 그 김포시와 같은 신도시가 붙어있는 지역들 이쪽에는 모두가 다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다른 도시가 다시 또 합병된다면 또 그렇게 할 건가요? 그렇다면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경기도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 시민의 61.9%가 반대했습니다. 이후 김포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주민투표를 통과하거나 경기도와 김포시, 서울시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기도가 찢어발겨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구가 좀 적은 외곽의 어떤 지역들만 경기도로 남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그것을 동의해 주겠습니까? 각자가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정신,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무성하게 막 서로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떳다방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떳다방이라는 게 굉장히 얄팍하고 진지하지 못한 그 책임감 없는 정치를 저는 떳다방식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체제 개편 절차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김포의 서울 편입은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을 확장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에 비수도권 메가시티도 동시에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한 지역에서는 이미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단일공단으로는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명성을 떨쳤던 경북 구미시.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금복공고나 금복공대 취직하면은 대기업에 무조건 취직 다 되었어요, 구미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고급 인력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적 뭐 청년대 떠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구미를 떠나는 이른바 탈구미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자 청년들도 구미를 떠나갔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되며 구미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다 보면 처음 여기 문 닫고 저기 문 닫고 저기 문 닫고 그런 상이잖아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2018년 말 구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 유치입니다. 10년간 무려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구미시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 구미로 오십시오. 구미시는 공장 용지 10년간 무상 임대, 특별 지원금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K! 시민들은 한겨울에 얼음물까지 뒤집었으며 SK하이닉스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그때는 추위고 뭐 부끄러움이고 이런 거 안 한 것도 없죠. 그냥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한 거를 뭐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보다 한 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시민들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결과는 구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이 낙점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이닉스가 구미에 굉장히 구미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여기서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으로 간다. 절망적인 얘기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 이하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가 수도권을 선택한 것을 보고 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경상남도.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 지역의 청년 만 명 이상이 도 밖으로 떠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SK하이닉스가 결국 사람 문제, 인재 문제 때문에 경북 구미가 아닌 용인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던 거였죠.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부산 따로, 울산 따로, 창원 따로, 진주 따로 각자가 이렇게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의 이 쏠림 현상,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어 경제, 문화, 생활권을 공유하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의 버금가는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3개 시도를 1시간 생활권대로 연결하는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교육, 일자리, 청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례를 봤더니 행정통합은 어렵더라. 각 지역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 경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네, 그런 협력적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경남에 많은 인력이 있어요. 또 부산에는 여러 가지 뭐 금융, 연구소, 대학들도 있고 경남에는 산업단지가 있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을 시도 경계를 넘어 대학과 공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3개 지자체 공무원 20여 명이 합동 추진단을 꾸려 준비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귀화관 승인을 받아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실행된다라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권 사업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지자체장들로 바뀌자 부울경 특별연합은 좌초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부울경이 행정사무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잠정 중단이 됐으니까 무기한 중단입니다. 정부가 어떤 변화가 없지 않은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절실함을 느꼈다는 이정식 씨.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올해 부산시도 의회를 통해서 뭐 폐기수선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버렸죠. 그때 저희 활동가뿐만 아니고 많은 부산 시민들은 정말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정치도 제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부산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살지? 라는 부분으로 이제 고민하고 각자 도생하듯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울경이 힘을 합친다면 중앙정부도 적극 밀어주겠다라고 해서 30조 원이 넘는 인프라의 이제 재정들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었던 건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끝내면서 이것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그냥 무산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의 어떤 절박함이 담겼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하는 안타까운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 대표. 올해 초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전략 아니냐고 발언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성과를 내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퍼포먼스만 진행이 되더라.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남과 울산에도 어떤 그 순기능이 있는지 좋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득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은 부산 메가시티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강주 이 3축 메가시티를 통해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과거의 새마을운동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했듯이 새도시운동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튀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그만두게 했는데 왜 좌초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반발심이 커지는 겁니다. 부산이라든지 울산 경남에 있는 시민들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달래기 위해서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놓고 행정통합 들고 놓고 이러는데 지역민 달래기 방편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경태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너무 그게 무산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치권에서 약간 방관했다 이런 지적. 그때 그럼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왜 못했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때 통합선을 했으면 됐죠. 부산, 울산, 경남도 저는 전전한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메가시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제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 발전이 일어나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원 트랙으로 가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다. 이미 외국은 선진 국가들은 메가시티를 넘어서서 메가리전으로 가잖아요. 이거 반대하는 세력들은 저는 매국 행위라고 봅니다. 일종의 매국 비애국적인 행위다 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우리나라에 살아날 길이 있나요?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메가시티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절대로 동행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게 서울이 이제 메가시티화가 된다면 그러면 비수도권은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서울도 메가화가 된다면 더 강화된다면 이 행위 자체가 지방의 자원을 서울로 더 빼앗기게 되는 그런 걸 자초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지금도 서울 수도권이 빨아당기는 그 구심력이 굉장한데 거기다가 그걸 또 서울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냥 이제 메가시티로 해본들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가 빨아당기는 힘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심각합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 문제를 심화했다며 비수도권 몇 개의 거점 도시에 인프라를 집중하는 게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지방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은 점점 줄어갑니다. 응? 뭐야? 아빠. 이거 괴물이잖아. 아빠 괴물이야? 아이가 자라면서 그의 고민은 커집니다. 나 수도권으로 가느냐 그 고민은 좀 해보신 거 있어요? 항상 해요. 네, 항상 하는 게 보여주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눈을 떴을 때 논밭이었어요. 산이 있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제 서울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견문이 달라요. 오죽하면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방이라는 딱지가 나쁜 게 아닌데 지방도 충분히 매력적인 단어인데 이게 뭔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네. 친구들은 대부분 떠났고 김성식 씨는 이곳에 남아 고향의 특산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몇 년 뒤에 고향이 어떤 모습일지 그는 불안합니다. 김포나 하남이나 뭐 그 외 의왕, 뭐 서울특별시 과천구 만약 그렇게 저희가 된다면 지방 사람들은 떠나겠죠. 예, 네, 당연히 떠난다고 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더 커진다면은 지방이라는 도시는 사실 존재 의미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졌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대해지고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집중을 시켜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금 지방 소멸과 출산율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균형 발전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서울로 더 와서 살자. 나라 망하자는 거죠. 그쪽 경기도 서울도 생존하고 공사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완전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살라고 이렇게 진짜 절규절규하고 호소를 하고 몸범치는데 왜 여기는
관심 안 가지고 왜 안 쳐다보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지방 소멸, 저출생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느 쪽일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